자, 이제는 맥주집 사장님이신 정찬성 씨. 집에서도 맥주를 나르기 바쁘시다고요? 처제랑 같이 사는데, 장모님이랑. 아, 맞아, 같이 살더라고. 처제도 맥주를 너무 많이 좋아,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 걔는 365일 중에 360일을 먹어요, 술을. 아, 거기서 집에서 혼술을. 아, 맥주. 뭐, 이런 얘기하면 처제가 좋아하나? 처제하고도 그러니까, 나이가. 처제랑. 안 해먹어도 361일 먹는다고 하니까. 얘 주변 지인들 다 알아요. 알아, 알아. 아, 와이프. 5일 정도는 어느 날 안 먹는 거. 건강검진 하기 전날이다. 진짜 근데 이거 웃으라고 하는 거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네, 매일 맥주 5캔은 기본이고 나눠 먹을 때 10캔도 먹어. 이거 나 저기. 아니 그러면 저기 처제면 그러면 저기 그 와이프분께서 좀 동생이면은 야 좀 그만 먹어라 이런 거 없나? 옛날에 와이프가 더 먹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안해가 좋아하나 모르겠어. 매일 그 하나만 먹어요. 이트라고. 아~ 그거만 먹어요. 아~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 아저씨랑 되게 친한데 발주를 늘렸대요. 얘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가면 싸우고 막 그래요. 막 술 취하면 저를 이제 괴롭히고 격투기 하거든요, 실제로. 처제랑? 처제랑 싸우는 그 쇼츠 너튜브가 있는데 그게 500만 넘고 아, 이런 거. 아, 진짜? 그거 보면은 어떤 어느 정도인지 알 거야. 진짜로 싸워. 진짜 열받았어. 처제랑 싸우는 것도 재밌나 봐요? 재밌게 살아요. 그냥 재밌으려고 하고. 그냥. 근데 저는 누가 얘를 재밌네 집안이. 저는 얘를 시집을 보내서 동서랑 이제 좀 뭐 친해지고 하고 싶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작전을 바꾼 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남자분들이 특히. 남자도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제랑 결혼을 하면 저랑 같이 살 수 있다. 그걸 특정해 주는 거야? 이걸로 이제. 이런 정도 하면은 살 수 있잖아. 아, 그런 독점을. 더부살이야, 네. 아. 그 처제 이상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제가 또 눈이 또 발바닥에 달렸어요. 아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야, 우리 처제도 예쁘진 않지만 정말. 근데 눈이 낮으면 결혼하기 용이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제 만나보면 이제 아무리 이 남자도 제정신이면. 매일 술을 먹는다고 하니까. 남자들 생각이 있으면. 야. 처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자는 적도 있었고 뭐 아.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저기 방송을 보시면 처제랑 워낙 친하고. 아무튼 뭐 처제도 좀 심각한데. 심심한데 술 드셨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가족 얘기할 때 정말 진정한 패밀리맨이네. 진짜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동서가 생겼으면 좋겠네.